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냐 조금은 짚고 넘어가죠. 5천 년 동안 우리는 지식을 안 갖춘 민족입니다. 그 무식한 겁니까? 예, 무식합니다. 대한민국은 5천 년 동안 지식을 안 갖추었습니다. 이게 무슨 소린지 하죠. 대한민국은 지식을 갖춘 게 아니고 5천 년 동안 철학을 해온 민족입니다. 지식을 갖춘 게 아니고 잔재주를 키운 게 아니고 철학을 5천 년 동안 만지오던 나라가 조선 대한민국입니다. 그 지금 후예들이 지금 태어난 거예요. 2차 대전 이후로 전후 1세대들이 태어난 것이 최고의 이 지구촌에서 철학인들이 시를 태어나게 한 것이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에요. 이 사람들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냐? 세계가 5천 년 동안, 만 년 동안 일으키는 모든 지식과 모든 문화가 이 대한민국에 다 들어왔어요. 폐허된 최고의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에 전부 다 이게 들렸던 게 하느님의 공사 아니면 이걸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. 지식과 문화. 이 지식과 문화라는 것은 인간이 희생을 안 하고 0.1mm도 생산하지 못하는 것. 인간이 희생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에너지다. 이것을 최고 못 사는 나라 2차 대전 전후 베이비 부모들이 붐 시대 엄청나게 태어나는 이 아이들한테 이 지식과 문화를 갖다 엮기 위해서 이 하늘공사가 일어났던 겁니다. 우리는 지식을 다 받았고 세계의 문화를 다 받았습니다. 이걸 다 받아서 우리는 성장한 나라예요. 그런 국민들입니다. 이걸 뭐라고 하느냐? 업장이라고 이야기해요. 업. 인류가 희생 속에서 이루는 힘들고 아주 희생을 하더라도 일으키는 지식과 문화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선조님들의 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 홍이 인간 지도자들이 태어나는 이 대한민국에 전부 다 들어온 겁니다. 전부 다 흡수해서 조상의 어를 빛내라. 우리는 태어나서 그 못 사는 나라로 책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할 때 학교를 제일 많이 지었습니다. 초등학교부터 학교를 최고 많이 짓 나라예요. 그렇게 못 사는 나라에서. 학교를 지어가지고 학교 처음에 딱 들어가니까 베이비 부모들. 베이비 부모 가면 지금 용띠부터 12년을 이야기합니다. 이 사람들이 학교라고 처음 갔어요. 갔더니 여기서 뭐를 아래켰냐? 지식을 안 아래키고. 앞으로 지식은 다 들어올 테니까 흡수하면 되니까. 제일 너희들이 지금 잊지 말아야 되는 거. 요걸 아래킵니다. 몽디를 들고. 너희들은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아래킵니다. 조상의 어를 빛내야 된다고. 저마다 소질을 갖추어갖고. 안으로 자주 독립해야 된다라. 초등학교 때 들어가자마자 아직 1, 2, 3차도 안 배운 애들한테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합니다. 그 힘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라고. 국민교육 헌장에 다른 말은 다 있어도 여기 골격입니다. 이걸 이 베이비 부모들한테만 아리키기 시작을 합니다. 왜? 이제 인류의 최고 지도자들이 왔으니까. 너희들이 이걸 뼛속에 넣어가지고 후배들, 후손들한테 널리 알리도록 하라.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. 요 소리만 안 한 거예요. 인류에 퍼지도록 하라. 그런데 이걸 전부 다 놔버렸어요. 우리 어떻게 하면 이걸 배웠어요? 이걸 애우오지 못한 몽디로 때렸어요. 그래가 또 앞에서 애우도록 했어요.
그러면 이걸 전부 다 전 국민의 아이들한테 지금 가르쳤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되느냐 하면 전 국민이 학교만 가면 이걸 애웠다는 얘기예요. 한민족이 전부 다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이걸 외치면서 성장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? 하늘의 축운으로 올라가는 겁니다. 아이들을 키우면서 모두가 이거는 한 목소리로 이걸 애우게 만들었으니 이걸 외치면 하늘에 이게 축운이 올라가는 거예요. 하느님이 공사 안 해주고 되냐? 그렇게 해서 지식과 문화가 일로 다 들어옵니다. 이렇게 해서 인류가 희생 속에 이루어낸 이것을 우리가 전부 다 흡수해버렸다 해요. 우리 부모님들의 한, 인류가 잉을 생산하기 위해서 한이 맺히도록 살았던 인류, 수천 년 동안 이 한이 맺히면서도 이루어놓은 지식과 문화를 이걸 우리는 전부 다 한 시대에 다 흡수해버렸습니다. 이걸 흡수를 해갖고 무엇을 하게 하려고 했느냐? 천지 공사하려고. 인류 공룡에 이바지하려고. 너희들 실력이 바르게 나오면 인류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고 인류 평화를 이루어내면 조상님의 한은 다 풀립니다. 세계의 조상님들을 이야기하는 거야. 우리 민족의 조상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. 세계의 평화를 이루어낼 때 우리 조상님들 인류의 한은 다 풀립니다.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그러한 엄청난 이 진량을 퍼부어서 그렇게 키워놨더니 이 사람들이 똑똑하기만 하지. 지금 대한민국에 어떤 병이 걸리느냐. 불평불만병이 걸려 있어요. 최고의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, 최고의 문화를 우리가 흡수한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하고 삽니다. 불평불만을 하는 자에게 하느님이 힘을 준다? 택 반 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. 나는 하느님의 제자입니다. 특수하게 공부를 시켜서 나왔지만 나는 하느님의 제자예요. 나는 어떤 조직도 안 가지고 있고 조직에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자연 속에서, 산 속에서 나는 하느님한테 직접 교육을 받고 나온 사람. 하느님이 어떻게 축복을 주고 어떻게 기운을 줄 것인가 나는 다 알고 나온 사람.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라. 그 힘은 하늘에서 다 줄지니. 우리 홍이 인간 지도자들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데 내 인생을 다 바쳐야 마지막 일생을 사는 사람들이. 이 일생을 살고 나면 두 분 다시 이 지구의 동물의 육신을 덮어쓰고 오지를 않는 신으로, 천신으로 갈 사람들. 업을 갚아라. 이게 무슨 소리냐? 모든 희생으로 이루는 전부 다 업을 우리가 마셨으면 이걸 빚으로 세상에 돌려줘서 세상을 편안하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이러한 일을 하게 하려고 70년 동안 노력한 이 지구촌에 최고의 혜택을 본 대한민국. 거기에다가 애국가라고 지어놨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래. 그 우리 어릴 때 애국가 다 부르면서 컸어요? 안 부르면 컸어요? 지금은 안 하대. 많이 컸다 참말로.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. 이 국민들이 만세를 진짜 부를 때 세상은 만세로 손을 떨 때 인류 평화가 일어납니다. 우리는 후진국들을 하나하나를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해서 인자부터 공사를 해야 돼. 후진국은 왜 후진국이냐? 선진국이 일어날 때까지 참고 힘들어도 그냥 생활하면서
희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진국입니다. 잘 배우고 잘 성장을 시킨 나라들이 우리한테 혜택을 줄 때까지 기다린 나라들입니다. 이제부터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누구든지 너희들이 가진 걸 다 거둘 것이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을 준 것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데 그 힘을 써라고 주는 겁니다. 대한민국의 힘은 인류 공용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작업하라고 기본적인 힘을 준 거예요. 그런 설계가 안 일어난다면 대한민국이 잘 사는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. 희한한 방법으로 그렇습니다. 일을 안 할 거. 진짜로 너희들의 일을 안 할 거면 왜 힘을 줘야 되는가? 우리 국민들이 다 어려운 이유는 지금 내가 할 일을 하고 있느냐를 봐야 돼. 우리가 갖춘 지식은 인류 피와 땀이고 엄청난 희생 속에서 한이 맺힌 그러한 에너지들입니다. 이걸 우리가 다 썰어 마셨다면 이분들의 한을 풀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. 그걸 풀어줄 수 없다면 너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 똑똑하면서 지금 살면 누구든지 두드리 맞습니다. 이제부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산다 했어요. 대한민국이 뭔지도 모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자랑을 하게 할 것이냐? 내가 한 번 더 설명해 놓을 테니까. 인류는 이 지판대입니다. 이 세계 고목나무 한 그루와 같다. 세계는? 근데 고목나무 한 그루에는 가지가 있고 둥치가 있고 뿌리가 있습니다. 그럼 가지가 하는 일이 틀리고 둥치가 하는 일이 틀리고 뿌리가 하는 일이 틀려요. 이 나무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. 이 지금 이 고목나무 한 그루가 아주 싱싱하게 잘 키워서 인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이 공간을 하는 겁니다. 여기에 나무 가지가 어디냐? 유럽하고 저쪽에 저쪽 나라들. 그러면 요 나무 둥치는 어디냐? 서양입니다. 여기는 서양. 여기는 중화. 여기에는 뿌리. 요래. 그럼 중화 쪽이 어디냐? 천산 산맥, 히말라야 산맥.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 이게 가지가 되고 그 안이 나무 둥치입니다. 그리고 요 뿌리가 어디냐? 삼천리 금수강산. 길이가 삼천리요, 둘레가 칠천리 되는 땅. 여기 뿌리예요. 언젠가부터 이걸 분리시켜서 하늘이 공사하기 위해서 키웠다. 이게 지구촌입니다. 이 뿌리는 한 일이 없습니다. 이때까지 진화하고 발전했을 뿐, 그럼 마지막에 지식을 세계 걸 다 가져와서 먹었을 뿐, 한 일이 없습니다. 여기는 전부 다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기다립니다. 그래가 70년 후에 지금 오늘날 뿌리를 다 키웠다. 이 뿌리가 앞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성장을 했는지 근본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. 이 고목나무가 지금 병들고 있습니다. 이제 뿌리에서 질량이 나와서 이걸 안 올려주면 주저앉습니다. 요 작업을 해놨는데 우리는 누군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산다면 무너지는 거 우리는 볼 겁니다. 앞으로 다시 전쟁을 할 거고 70년 동안 전쟁 안 했습니다. 분쟁을 조금씩 했어도 다 말려가면서 이제 앞으로 30년간
우리 할 일을 못하면 인류는 전쟁 속으로 빠져듭니다. 3차 대전. 이걸 보고 있어야 될 우리냐. 우리가 나서면 3차 대전이 안 일어나. 우리가 안 나서면 3차 대전은 일어납니다. 뿌리가 자기 할 일을 이제 해야 될 때다 이 말이죠. 인류의 건설하고 다 키워놓은 거는 나무 가지가 하고 몸통인 겁니다. 뿌리만 자기 일을 안 했어. 그래놓고 불평불만만 하고 살아. 왜? 내 할 일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내 할 일을 못 만나서 그래서 지금 불평불만병에 권리가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. 다 잘났고 똑똑한데 잘났고 똑똑할수록 불평불만을 더해. 지금 이래서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. 그걸 내가 전부 다 풀어주고 잡아주려고 이 세상에 나와서 만행을 하며 세상을 다 둘러보고 있는 겁니다. 이거는 순식간에 잡힐 수도 있고 정리될 수 있습니다.